그렇지 않아도 우리 건 아저씨께서도 적상가옥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셨어요. 때마침 잘 오셨네요. 고맙습니다, 아가씨. 외정 때에도 돌아가신 어르신께 몇 번씩 신세를 졌었습니다. 알고 있어요. 비록 거듭 실패는 하셨지만 그래도 신용은 지키시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, 아가씨. 하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박복해서 이번 적산 가업권만 잘 된다면은 일시에 모든 것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도와주십시오. 어차피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땅과 집들입니다. 누군가 사야 할 것이고 기왕이면 우리가 해보는 것도 나쁠 것은 없죠. 자금이 꽤 들어가겠죠? 그렇습니다. 아주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일종의 동업이 되겠네요. 김 선생님은 물건을 알아오고 매입하고 저는 돈을 대고요. 그렇습니다. 제 밑으로는 그쪽에 아주 밝은 친구들이 많습니다. 얼마나 필요하죠? 1차로 한 500만 원 정도. 500만 원이라 어지간한 집 100채 값이군요. 지금 바로 드리죠. 아, 그 만원을 지금 말씀입니까? 아버님께서는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가져가세요. 단, 이 문서들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. 당연히 그러시옵죠. 이 서류들은요, 지금 정부에 입찰 보증금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. 그러니 아가씨 것이나 마찬가지죠. 완전히 낙찰된 후에 완벽하게 서류를 꾸며 다시 올리겠습니다. 그렇게 하세요. 그만 가보세요. 고맙습니다. 아가씨 큰 이익이 남을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. 누구시더라? 몇 년 전에 어르신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김막동입니다. 기억이 나요. 근데 여긴 어쩐 일로다? 저 아가씨를 만날 일이 있어서요. 그럼 수고하십시오. 지금 오세요?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야? 적산가옥들 서류예요. 방금 김막동이라는 사람이 왔었어요. 마침 적산가옥권을 들고 와서 두말 없이 받아주었죠. 그래? 그 사람이 처음에는 신용을 잘 지키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된 사람인데 얼마나 줬어? 보시다시피 물건이 아주 많아요. 500만 원 줬어요. 500씩이나? 아니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데? 저도 알아요. 하지만 확신이 설 때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글쎄, 혜영이는 어떻게 소희나 아버님보다도 통이 더 큰 것 같구만. 그거 좀 심했어. 알아볼 건 더 알아봐야 하는데. 그만하세요. 그보다도 무슨 일 있어요? 급한 걸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. 글쎄 그 일이 좀 있긴 했다. 그 태산군이 반민 특위에 잡혀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구나. 예? 태산 씨가요? 아니 태산 씨가 뭘 잘못했다고 잡혀가요? 그러게 말이다. 왜 그렇게 됐는지 손을 써 알아보는 중인데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. 태산 씨가 그렇게 됐다고요?